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미술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미술 그중에서도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1차 세계대전도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지만 2차 세계대전은 그보다 더 많은 학살과 더 많은 인간의 어떤 참혹성을 드러내는 아주 인류 역사상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아주 가장 참혹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자면 지리적인 영향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런 부를 축적한 걸로 인해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망명을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유명했던 뭐 아주 이름이 유명한 많은 예술가들이 유럽에서 도망을 오듯이 이제 망명을 오게 된 거죠. 미국은 훨씬 지리적으로 전쟁에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좀더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미술의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그런 철학이 대두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의 모더니즘 사상에서는 본질주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했었지만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히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개성 있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게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기 전에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어떤 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형성을 이룩하고 그리고 엘리트주의 우열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등하다든지 열등하다든지 이런 우열의 구분을 나눴었던 모더니즘 사고. 그러니까 천재 한 명의 천재가 나머지 다수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모더니즘 사상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강했던 게 바로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진보적이었고 또 엘리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일단 예술은 작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자보다 작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백인 남성 위주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우월하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데 모더니즘을 넘어선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 문화에 대한 회의와 과학의 한계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반성으로부터 일어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절충주의라는 거는 물론 선과 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선과 악의 개념을 모호화시키기도 하고 또 장르가 와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딱 그것이어야 된다 이런 어떤 장르가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막 섞이기도 하고 무너져 가는 걸 이제 장르 와해라고 해요. 그리고 전통과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모더니즘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낙후되고 벗어나야
버려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진보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더니즘에서는 환경은 내가 개발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환경이었다면, 그러니까 파괴되고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발전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 하에.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서양의 유럽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놓은 어떤 업적이라든지 합리적인 사고,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만 진짜고 이런 것들만 진리라고 믿었었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 또 여성이라든지 유색인종에 대한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는 근대적인 어떤 이런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바로 요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확하게 구분되진 않아요. 마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고, 미국에서는 어떤 미술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앵포르멜은 유럽에서 전쟁을 겪은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미술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같은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 미국의 미술가는 좀 다른 인간의 참혹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를 나누는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미국적인 이제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면서 천재적인 작가를 한 명 이제 내세우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앵포르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주의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다다이즘과 독일의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기하학 이지적인 추상, 몬드리안 추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추상주의, 차가운 추상에 반대해서 뜨거운 서정적인 추상 표현주의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등장을 한 게 바로 앵포르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의 참혹성, 비인간성 등을 고발하고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추상과 구상의 관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것을 벗어났다. 정형성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는 포트리에, 듀비페, 뭐 타피에스, 브리 같은 작가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포트리에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분은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립군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 당시에 요양원에서 숨어 지내다가 독일군 나치들이 막 고문하고 죽이고 막 처형하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옆방에서 들리는 그런 생생한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비명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질 시리즈라는 것을 계속 뭐 포트리에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겨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추상화에 가깝다고 하지만 약간 사람의 형상 같은 얼굴이라든지 고통 같은 걸 표현하는 어떤 구상적인 느낌도 약간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 인질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리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고통의 상형 문자라고도 이렇게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앵포르멜 화가였던 장 디비페, 이분도 프랑스 화가였죠. 그래서 이성보다는 원초적인 본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서구 문명의 사회적인 규범에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서구적 사회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서구적 사회가 이룩한 것은 결국에 대량 학살이라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서구 문명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했던 규범, 도덕성, 가치 이런 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그런 것에서 분노하면서 이런 예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모더니즘 화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전통에 도전하는 것 같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이런 것도 그림이냐, 이런 것도 화가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았을 게 분명하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 분들 앵포르멜 예술가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도전했던 예술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정신병자, 죄수, 낙서 예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엘리트적인 사고 예술가들의 이런 것들은 아예 예술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아웃사이더 미술이라는 아르브리라는 이런 단체를 또 결성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장 디비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드로잉은 많은 논란이 있었죠. 유치하고 편집적이고 미완성 같은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 예의와 예절 이런 것에 숨겨져 있는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을 폭로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디뷔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표현주의적이죠. 우리 표현주의라는 말은 언제 썼었죠? 뭉크가 그린 작품 절규 표현주의라고 했었죠. 고흐가 표현주의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했었죠. 감정을 실어서 그렸다. 격정적으로 그리는 것을 표현주의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한다. 무엇을 표현할까요?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현대 미술에 등장할 때 표현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표현주의라는 말이 붙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이런 작화적인 모습이라든지 평면적인 모습, 우스꽝스럽고 이런 모습들을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 우를루프르 연작이라고 해요. 이분은 이제 볼펜으로 장난스럽게 스케치를 하다가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에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게 이제 조각 작품으로도 이렇게 전시가 되기도 했어요. 자, 안토니 타피에스라는 그 스페인 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동양 철학에 어렸을 때부터 심취해 있었고, 동양 철학은 어떤 그 선사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도덕 시간이나 철학 시간 뭐 이럴 때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선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명상이나 이런 어떤 수행이나 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경지를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선도 선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선사상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선을 이용해서 선사상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타피에스라는 스페인 화가였습니다. 동양적인 어떤 그런 일필휘지라든지 어떤 이런 개념 서양 화가지만 동양적인 이런 기법들을 추상화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화가가 바로 타피에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또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십자가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취했었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성을 그림에 많이 부했었던 화가가 바로 타피에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그 유럽의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혹을 겪고 실제로 겪었던 그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지 않았던 개인적인 어떤 사상과 주관에 의해서 표현했었던 작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상 표현주의라고 불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칸딘스키의 뜨거운 추상이 영향을 받았고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자동기술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넘어선 유파였죠. 그래서 우연성이라든지 이렇게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의식이 무엇인가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행위하는 행동을 자동기술법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은 형식은 추상이다.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추상과 구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구상은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그림을 구상화라 그러고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그림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형식은 추상이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그림이다. 내용은 격렬한 감정을 표현했다. 표현주의라는 말은 감정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추상화지만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볼 수 없지만 뭘 표현했냐? 감정을 표현한 그림을 추상표현주의 미술이라고 합니다. 자, 묘사된 결과로서의 미술을 부정하고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젤 회화를 거부했다. 뭐 잭슨 폴록, 드 쿠닝, 고르키 같은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젤 회화를 거부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잭슨 폴록이라는 화가예요. 잭슨 폴록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교통사고로 44세에 사망하게 된 비운의 화가이기도 했지만 이분은 사실 당대에 이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유명했었던, 살아있을 때도 유명했었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잭슨 폴록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 보조해주고 이렇게 항상 위로해주고 이렇게 우울증을 이렇게 낫게 해주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만들었던 리 크레이스너라는 또 조력자이자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 4년 정도 계속 노력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이분은 결국에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잭슨 폴록이 작업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또 다른 예술적 영감을 준 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합쳐지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조력자로서 많은 예술적 영감을 줬었고 유명해지는데 한 몫을 한 대단한 또 사람이었죠. 자, 잭슨 폴록이 아까 이젤 회화를 거부했다고 그랬죠. 이젤이 뭐예요? 이젤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림을 서양 화가들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그리지 않았어요. 서양 화가들은 이젤이 항상 세워놓고 그림을 그려요. 우리 미술학원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젤이라는 나무나 철로 된 도화지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받침대를 이젤이라고 합니다. 이젤 회화를 벗어났다. 드디어 벗어난 거예요. 이젤 회화에서 굉장히 오래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엘리터적인 그런 방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젤 회화를 벗어나고 이제 액션 페인팅, 뿌리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밖에 있는 대상을 그렸던 화가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밖에 있는 걸 그린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마음을 그렸던 화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화가이기도 합니다. 잭슨 폴록은 전멸 균질회화라 그래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걸 전면 균질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술 경매에서 1,500원, 그 당시에 1,500억, 1,500원이 아니에요. 1,500억에 이 작품이 팔렸다 그래요. 다섯 번째로 비싼 그림인데 지금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1,500억에 팔렸으니까 지금은 한 3,000억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그림이죠.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뭘까요? 이 작품이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이에요.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우디 왕자가 이 작품을 지금 소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일 리가 없어 해서 위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6만 8천 원에 처음에 팔렸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5,300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위작이라도 한번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해보네요.
자, 웰림 데쿠닝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추상 표현주의이지만 같은 추상 표현주의 화가지만 어떤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건 완벽한 추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화가였고 여인 연작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여인 연작을 하면서 이 사람은 엄청난 비판에 시달려요. 여성상 그 이전에 어떤 여신이라든지 아름다운 그 주제였던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흉측하고 개팍스럽게 그렸기 때문에 많은 비판에 휩싸이지만 그런 이미지에서부터 그런 논란에서부터 이 사람은 자유롭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 우리 처음에 배웠던 빌렌드로프의 비너스, 다산의 상징, 빌렌드로프의 비너스에서부터 현대의 이런 뭐 근대를 지나 뭐 모나리자를 지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여성상들, 현대의 아름다운 모델들까지 그런 것들을 다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본인은 얘기를 하긴 하죠. 웰리엄 데크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형성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대한 미술 유파로 옳은 것은 실전주의적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한 미술 유파는 몇 번일까요? 1번 추상주의? 아니죠. 그렇죠. 2번 앵포르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업,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런 어두운 시대를 지나서 미국 중심의 어떤 예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지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한 미술들이 다음 시간에 등장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